농촌진흥청이 자유자재로 기후조건을 조절해서 농산물 재배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국내에 처음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실험시설은 인공적으로 일조량과 습도는 물론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기온을 바꿀 수 있고 시간당 50mm의 인공 강우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. 연구진은 이 실험시설을 활용하면 고온현상 피해를 막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